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 방에 저기 감독님 방에 있는 그 냉장고에 있는 것을 이렇게 먹었대요. 너무나 죄송했대요. 너무 죄송했어요. 진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 오면서 여기 있는 우리 혜진 씨랑 오드리 형님께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 했대요. 고맙게 고마운데 내가 볼 때 내일 아침에 여기다 10불 놔야 될 것 같아. 청소기. 오늘이 감독님 네. 청소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끝내드리겠습니다. 역시 감독님 주머니에서 건강하려고 용서할 수가 없어. 아니 그 때문에 죄송해서 그것 때문에 죄송해서 우리 김 씨는 아주 아주 최고 그러면은 하고 혜진 씨하고 둘이서 내가 생일이라고 왜냐면 오늘이 우리 나트랑 마지막 밤이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한번 좋은 자리 한번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근데 내가 순대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아? 알고 있었죠. 맞잖아요. 아주 정보가 빠삭합니다. 진짜 오늘 수고들 많이 했고 진짜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이 방에 좀 누추해도 이렇게 오셔주셔서 감사하고 케이신이 화이팅! 케이신이 화이팅! 아니 근데 그 뭐 술을 안 들고 또 뭐 야사를 드세요? 아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야? 여기 와서 들었어요. 내가 부터 수상한데. 네, 수상해요. 그게 뭔가 있죠? 뭔가 있죠? 저는 알아요. 그 술 들었죠, 그 야자. 야자. 아마도? 야자. 저는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소개. 저 어제 배웠는데요. 이게 소주가 들었어요. 야자주. 그럼 야자주 먹으면 야자 드는 거 아닌가? 야자주. 이거 곤란한데, 야자트, 야자트는 진짜로.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뜨거운 나트랑 맛입니다. 이렇게 케이싱이하고 생일을 하니까 이게 새롭고 좋네. 아, 해마다 새롭게. 외국으로 갑시다. 예! 홍콩! 전 세계, 봅시다. 전 세계.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메리아 호텔에서 We are here. 그리고 2014년 3월 푸른 바다 야자수 and 주 사막 그리고 추억 우리는 멋있다. 장기봉 이렇게 우리 이제 실버화이트 이재현 대표님 이렇게 이제 그 인바이트 명단 넣거든요. 그래서 적고 한마디씩 적으면서 한마디씩 느낌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름 밑에도. 네네네. 아니 그냥 느낌. 네, 패션쇼는 저 개인적으로 일생일대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 멋진 무대였던 것 같고요. 또 사막은 사막 나름대로 뜨거웠지만 강렬한 우리 모델로서의 자부심이 꽝꽝 느껴지는 그런 아주 뜨겁고 활기찬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말씀 드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 아와자의 패션쇼 조금 아쉬운 거 우리가 포즈를 못 잡았다는 게 그렇고 맞아, 또 맞아. 나중에 아와자의 끝나고 나서 우리 이 사장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잠깐 했는데 어머 비키니 패션쇼 할 때는 자신감 있게
없다. 쇼락 하라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렇죠? 네, 포인트를 우리를 잡아줘서. 비치 패션 할 때, 비치 패션 하기 전에 아우자이 할 때는 솔직히 그 포인트 그거를 어두워서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비에 젖어서. 그리고 우리는 막 비가 오고 하니까 이거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떻게 힘들게 다시 옷 입고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고 진짜 그걸 비치로 가려면 다 페니쉬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통쾌야. 딱 하나 또 아쉬운 게 있었어 나는. 언바이가 없어가지고. 맞아.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우리는 모델인데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언바이를 한 번씩은 파기해 줬어야 되는데 나 솔직히 거기서 굉장히 그냥 아니 근데 이제 어저께 비도 네. 어제 이기가 불투명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방송 카메라 같은 것들은 이제 비랑 굉장히 예민해. 막 파도는 날라갔잖아요. 어제 그저 대표님하고 나랑 굉장히 긴장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패션쇼였고 근데 또 짜놨잖아. 맞아. 우리 앞팀에서 가수들 얼마나 커플이 많겠어. 그림이 좋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올해 진짜 아침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늦게까지 끝났잖아요. 그쵸. 우리 정말 지쳐 있었어요, 사실은. 아, 네. 그런데 라스트로 우리가 비치록에서 사실은 그리스랑 나랑은 멋있게 검정으로 라스트를 휘어 잡았지. 몸도 안 좋고 아픈데 또 고생 많이 했네. 맞아. 약을 안 가져왔다며. 약을 안 가져왔다며. 네네네. 진짜 다 한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서로 막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도 아주 의지로.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또 사막 여행까지 끝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사막은 참 저도 제 평생 처음 그런 산하고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래바람이 강렬할 거다. 근데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하라는데 저 마스크 벗어버렸어요.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사막에 바람은 불지만 이렇게까지 부른 적 저 사막 많이 갔는데 진짜 이렇게 안 불었는데 오늘은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가 힘들어서 맞아. 머리 막 이렇게 여신처럼 했는데 머리 막 이렇게 아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런데 우리 첫날 아우자이 비치로 오늘 사막까지 했잖아요. 근데 우리 발전하는 단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보였고 전 오늘 너무 확 근데 정들이 올랐던 게 뭐냐면 모두가 오늘 사막함으로 다 즐기고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막 처음 아우자이 패션쇼 그때는 막 얼어붙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막 얼룩도 이랬는데 오늘은 모두가 그냥 자기 있는 색깔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모습들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 편안하게 했었죠. 다 발산. 맞아. 그래서 정말 너무 어눌함도 없고 그리고 저는 또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시니어 모델 K 뷰티 시니어 콘테스트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모이긴 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스스로를 꾸민다는 걸 사실 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 그 이쁜 얼굴을 왜? 근데 왜 봤어? 근데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 나간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 저렇게 화장을 하면 예쁠 수도 있겠다. 아, 저렇게 옷을 입으면 자기가 돋보일 수도 있겠다는 걸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제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맞아.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아, 내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나를 돋보이고 나를 색깔, 내가 빛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빛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가 오늘 또 쌓았어요. 최고의 경험을 했어요. 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추럴리 이뻐.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보고 서로가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기 질투 없이 누가 하나 이렇게 뭐가 모자라 뭐 어떻게 해줄까 서로 막 도와주려고 하는 이 모습도 우리는 인성까지 아름다웠다는 게 오늘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K 시니어 뷰티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며칠 가라고 우리가 우리 감독님과 우리 이사장님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게 진짜 그게 너무 최고의 우리가 달란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건배를 누가 할까? 그래도 그 막판에 투혼까지 살린 우리 혜진 양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롱혜진. 롱혜진. 네. 오, 나트라 하면은 화이팅! 네. 시니어 화이팅! 네. 해주세요. 네. 나트라! 화이팅!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